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공장 창고용 건물의 임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임대인께서 촬영해서 보내오신 사진과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로에 접해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공장 용지의 면적은 2881평이고요. 공장 용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지형으로 되어 있네요. A, B, C, D 네 동의 총면적은 약 1840평인데요. 제가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A동과 C동은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B동과 D동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빠져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면적을 어떻게 알았냐 물으신다면 항공사진에서 면적 측정을 했습니다. 건물들이 층고는 약 9m 정도가 되고요. 크레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기는 고압 400kW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께서 보내오신 사진에 의하면 A동의 E와 F 부분에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을 갖춘 각 10개의 기숙사가 남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A동과 C동에 각각의 숙소와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본 공장 창고 건물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VAT를 별도로 한 월차임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별 내부 사진을 보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2차선에서 진입하는 공장 창고의 초입이고요. 먼저 A동의 내부 사진을 보실 텐데요. A동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1995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409평의 면적으로 식당, 사무실, 기숙사, 창고를 갖춘 공장이 주 용도로 되어 있네요. 다음 B동의 내부 사진 보시겠습니다. B동은 가설 건축물이고요. 항공사진으로 면적을 측정했을 때 약 600여 평의 면적이네요. 다음 C동의 내부 사진 보실까요? C동은 일반 철골 구조로 2016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411평의 면적으로 창고와 숙소를 갖춘 공장이 주 용도로 되어 있네요. 다음 D동의 내부 사진 보시겠습니다. D동은 가설 건축물이고요. 항공사진으로 면적을 측정했을 때 약 400여 평의 면적이네요. 다음은 A동의 서쪽 사이드에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의 숙소 사진이고요. 다음은 A동의 동쪽 사이드에 있다고 하는 F부분의 기숙사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공장 창고용 임대 건물에 대한
임대인께서 보내오신 내부 사진을 다 보셨네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훨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죠. 대한민국 중부권 요지에 공장 또는 창고의 임대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경기 충청권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창고 공장 건물이 임대입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면수재지로부터 1.5km 거리에 위치하고요. 정방향에 가까운 평지형으로 2차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공장용지 2881평에 4개동 건물 전체의 면적은 1840평입니다. 건물의 층고는 9m로 크레인 설치 가능하고 전기는 400kW이고요.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을 갖춘 10개의 방이 있는 기숙사도 있네요. 임대가격은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월차임 1,500만원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